자,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 오늘은 유니승 요거 종목 분석을 짧고 간결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니승은 아직 완벽하게 끝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내려올 자리는 보입니다. 예, 이거가 그래도 뭐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지수 영향인 것도 있겠지만 이번을 빌어서 아마 개미를 한번 털고 갈, 예, 그 정도의 생각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세력이. 지금 물량을 조금씩은 털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다만 다음 물량을 털려면 반등을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뭐 그래도 한 그거는 그래도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실현 내역을 말씀드리고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오늘 전략 매도했습니다. 사실 아까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이어서 제가 좀 일찍 팔았어요. 사실 뭐 조금만 천천히 팔았어도 됐는데 예, 좀 매도를 좀 일찍 했고요.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축하 말씀드립니다. 아직 뭐 인증을 다안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혹시나 시장이 좀 좋지 않으니까 뭐 수익률이 더 이렇게 욕심 안 내고 적당한 자리에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KC 그리고 대주산업은 검색식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오늘 추천주는 안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추천주 없이 예, 진행합니다. 자, 어쨌든 유니생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저점인 4,700원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한 4,000원 정도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가 이제 뭐 바이든하고의 그런 관계도 있죠. 바이든이 약간 트럼프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유니스는 풍력이죠. 대표적인 풍력 발전소이고, 원래는 얘네가 실적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기업 정상화에 관련 그런 자금도 들어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기업이 정상화가 됐습니다. 기업이 정상화 됐어요. 예, 기업 분석 보면은, 지금, 일단은 그 전에 그 최대 주주가 도시바였어요. 근데 도시바에서 이제 지금 최대 주주가 바뀐 상황이고요. 예, 이제 도시바는 일본 기업인데 더 이상 일본 기업도 아닐 뿐더러 지금 그 흑자도 한번 냈죠. 흑자도 한번 냈는데 2분기는 적자가 났는데 3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괜찮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흑자도 마이너스예요. 흑자. 아, 흑자가 아니라 수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니슨인데 보면은 대표적인 풍력주에서 10월 15일자 뉴스입니다. 이미 나온 뉴스죠. 이미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렇게 뉴스를 띄운다는 것 자체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량을 털기 위해서 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국내 사모펀드에서 얘를 인수를 한 거예요. 기존 도시바에서. 예,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에 힘입어 최근 넉달새 5건의 공급 계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는 아마 흑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본 도시바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표방하며 유니소는 인수의 주인이 됐지만 다시 원점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300% 가까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오른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정책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들이 뭐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좀안 좋게 생각하는 게 그걸 왜 고점에 띄우냐 이거야. 이거 수주 정확하게 언제 받은 거야? 자, 공급 계약 보면은 매출액 대비해서 178% 엄청 그큰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니까 요거 이제 공급 계약을 한번 공신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시작일이 2020년 10월 15일. 이게 10월 15일부터 시작일인데, 얘네가 계약 관련 내용은 아마 이전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공시는 제때 내기는 냈네요. 공시는 제때 내기는 냈고, 다만 이거를 뉴스로 이렇게 많이 크게 띄우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안 좋게 보고요. 안 좋게 봅니다. 그냥 한두 번 내면 되지. 너무 많이 내는 것 자체는, 개미를 타게끔 만들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는 일단 지금 그린뉴딜 수혜주 이런 건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원래 뭐 1,000원 밑으로 간 적도 있었고, 1,000원짜리 그 종목이 6,000원, 7,000원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뭐 파동이론으로 볼 때는 파동이
다 나오진 않았다고 쳐도 일단 1차적으로는 고점을 찍고 이제는 그 어느 정도 얘네가 가격대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바로 털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익권이면.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4,700원까지 얘는 내려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또 이런 식으로 꼬리다, 꼬리, 꼬리. 예,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얘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윗꼬리 조심하세요.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면 그거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겼을 예, 캔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면 단타로밖에 지금은 접근하기가 좀 모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유닛은 종목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지지라인은 4,700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 분석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추천주는 없습니다. 시장이 내일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조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